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. 그니까 구독 좀 해. 샬롬,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. 지금 시간은요 새벽 3시 48분입니다 제가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요, 못 잤어요. 네. 영상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 브이로그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요, 앞으로 3일간 월화수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또 워낙 오랜만에 새벽 예배 설교다 보니까 준비하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밤을 훌쩍 새버려가지고 새벽이 되어버렸네요.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일단 씻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씻고 왔습니다. 정신이 멍하네요. 그러면은 제 스킨케어를, 수원집에서 하는 스킨케어를 보여드릴게요. 갓스비 포어큐어 모공 각질 핑크를 슥슥슥슥 닦아줍니다. 뭐 각질케어에 좋다고 해서 써주고있어요. 뾰루지들이 나는 이유들도 각질이 제거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화장품에다가요, VT 슈퍼 히알론 스킨 부스터인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뭐 뷰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사소한 보여드릴게요. 같은 제품 시알론 에멀전 로션 같은 거 골라줍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뭐 하시고 계실까요? 이제 3시 58분인데 뭐 하고 계시죠? 꿈나라에 계시다면 되게 부럽네요. 그리고 앰플 발라줄게요. 이거는 비플레인 거예요. 시카프 앰플. 앰플 먼저 바르고 로션 바르는데 실수했네. 뭐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있어요. 보이시죠? 이거는 스킨 엘랩 제품이에요. 스킨 엘랩 닥터 트러블리스 메디시카 카밍 크림인데, 저 여기 보이죠? 이게 얼마 전에 뾰루지가 좀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돼서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인데, 이거는 꼭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. 확실히 이게 카밍, 그러니까 좀 완화시켜준다는 거잖아요. 진정시켜주는. 확실히 이거 진정 효과에 좋은 것 같아가지고, 또 여름 되면 피부가 좀 별로 안 좋아지고 뒤집어지는 스타일이라 꼭 챙겨서 발라주고 있어요. 수분 충전되고 예민하고 완화되는 느낌들이 많이 잡혀서 그건 항상 발라주고 있습니다. 맨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르는데 이걸 바르는 기분이 좋아요. 저는 이제 스킨케어는 다 했고요, 일단 머리를 말리고 바르고 머리를 말리고 왔는데요, 바로 그냥 옷도 같이 갈아입고 양복을 갈아입고 올게요.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. 잘 어울리네요. 사실 오늘은 고민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이거 안 찍으면 좀 더 잘 수 있거든요.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 찍자 하는 마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. 커플링인데 여기 껴야 되는데 여기 끼면 떨어져요. 너무 커서. 그래서 여기 끼면 출발을 하려면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요, 이따가 전혀 잘 끌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오시고 피곤하네요. 저는 이제 엄마 차를 타고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. 교회에서 만나요. 헬로우. 오늘도 새벽부터 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니까 이와 같이요,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요 평탄한 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같이 정말 많은 세상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.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나의 영혼을 위해 고통과 어려움들과 그러한
고난들을 먼저 겪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첫째 날 새벽 예배 설교는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. 예배 끝이 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프린트를 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가지고 해다가 집에 갈 것 같습니다. 아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사실 이 영상에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하루 브이로그를 해야 될지 3일 내내 브이로그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언제 켤지 모르겠다. 일단 다음에 또 만나요. 일단 안녕. 샬롬. 지금은 4시 1분입니다. 아 오늘은 좀 잠을 잤는데 씻고 왔습니다. 아 오늘 유독 좀 더 피곤한 것 같네요. 그래서 어제랑 마찬가지로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.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. 여러분은 주무시고 계시겠죠? 4시 15분입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킨앤랩 레디시카 카미 크림을 마지막으로 발라줍니다. 이 제품 만난 게 저에게 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. 이 안에 초록색깔 작은 알갱이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좋고요. 속건조를 개선해준다고 하더라고. 머리 말리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갔다 올게요. 잘 어울리나요? 오늘은 조금 고데기로 좀 앞머리가 안 가려지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잠이 잘 안 깨는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 눈이 잘 보이겠죠, 이 정도면? 아, 네. 시간을 켤게요.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가고 있고요. 이제는 비가 꽤 내리네요. 오늘 말씀은요,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의 생각이 깨어진 것은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 간의 질적인 존재의 차이를 깨닫게 됨으로써였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가장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?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 속에 뛰어넘을 기뻐할 우리들을 기뻐하셨어요. 기대하셨어요. 둘째 날 새벽 예배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. 집으로 돌아가서 좀 부족한 잠을 좀 더 자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. 이제 아침이 일어났습니다. 날이 갈수록 피곤함이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. 느낀 게 뭔지 알아요? 첫 날, 둘째 날, 셋째 날 날이 갈수록 날이 줄어들고 있어. 오늘도 이걸 발라줍니다. 스킨앤랩. 아 맞다. 제가 이거 그렇게 좋다고 말해놓고 어디서 파는지 안 알려드려가지고 옛날에 말한 이 제품이 스킨앤랩 사이트랑 랄라블라에서 구매가 납니다. 참고하세요. 머리 말려 볼게요. 자, 저는 옷을 다 갈아입었고요. 이제 4시 반 좀 넘었는데 앞머리만 빠르게 고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마지막 새벽 예배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. 3일 동안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하는 게 똑같았어요. 이거 여러분들 볼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 보느라 수고 많이 했어. 출발합니다. 아, 정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대가 바뀔수록 우리가 올바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미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평안,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 마지막 날까지 끝이 났습니다. 사실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 브이로그가 지금 1년 만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브이로그까지 찍으면은 사실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든 감이 있어요. 좀 더 피곤한 감은 있었지만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되게 막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의 말씀들을 잘 듣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?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주간 느꼈던 은혜와 그런 감사함과 그런 행복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입니다. 또 요즘엔 사실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면서 우리가 교회 브이로그를 사실 찍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브이로그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, 재밌고 밝은 그런 컨텐츠들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. 그러니까 구독 좀 해.